엊그제는 동네 언니네 밭에 가서 냉이를 캐왔습니다. 살짝 데쳐 절반은 냉이 무침을 하고 나머지는 지퍼팩에 물과 함께 넣어 보관을 해놓았는데요. 해마다 봄만 되면 마음은 냉이향 솔솔 풍기는 밭으로 향하니 주체할 수 없는 이 본능을 어쩌란 말입니까? 홈이 들고 쭈그리 앉아 흙냄새 맡으며 냉이를 캐는 그 자체가 진정한 휴식인데 말이죠. 어쩌면 고향에 대한 애틋한 향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애틋하게 그리워 봄만 되면 찾아 나서곤 한답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찾아들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허원숙의 골목이야기. 이번엔 두 시니어 모델과 함께 삼청동 카페 거리를 찾았습니다. 멋진 두 분이 한적한 골목에서 런웨이도 하고 참 재미있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두 모델과 함께 삼청동 카페 거리로 떠나볼까요? 다양한 문화 코드를 가진 종로구 삼청동에는 한국의 정치를 이끄는 청와대와 공예박물관, 세계장신구박물관, 부엉이박물관, 북촌생활사박물관 등 특색 있는 박물관들이 많이 있다. 골목마다 보물찾기 하듯 박물관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저마다 개성을 지닌 카페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갤러리, 정독 도서관, 한국의 옛집을 볼수 있는 북촌 한옥마을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가 바로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면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한옥 골목이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치는 것은 예전 풍문여고를 리모델링한 우리나라 최초 공예 박물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좋고 볼거리도 다양하고 입장료도 무료라고 하니 아이들과 한 번쯤 다녀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삼청동은 옛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건물 곳곳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곳이다. 한옥집이 늘어서 있는 골목에 유명한 맛집과 예쁜 카페, 편집샵들이 들어서 있어 골목을 걷기만 해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삼청동 골목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 아닐까 한다. 도시의 번잡함 소음 뒤로 골목에 들어서니 아늑하고 따스하다. 봄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눈앞 가득 펼쳐지는 서정적인 풍경과 여유로움에 금세 행복감에 젖어든다. 불과 몇 블럭 차이인데 이렇게 풍경이 달라질 수 있다니. 옆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두 모델 언니와 함께 길을 걷는다. 두 주인공은 세련되고 지적이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지아 언니와 담비 언니다. 언니들은 시니어 모델 활동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에도 참여를 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압도적인 모델 포스로 한적한 한옥 골목도 런웨이로 만들어버리는 마력도 가지고 있다. 삼청동이라는 이름은 도교의 태청, 상청, 옥청 등 삼위를 모신 삼청전이 있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서울의 가장 멋스런 동네가 도교에서 비롯되었다니 조금 뜻밖이다. 더 그럴싸한 설명도 있다. 산과 물, 사람, 이세 가지가 막다 해서 삼청이라 했다고도 한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가난한 예술가들이 삼청동으로 찾아들었다. 삼청동 일대는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경복궁과 북촌이 있어 문화적으로 풍부한 정서를 간직한 곳이다. 가난한 예술가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거리에 조금씩 예술적 향취가 묻어났다. 지금의 삼청동 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일까? 유난히 갤러리가 눈에 많이 띈다. 골목 구석구석 보물 같은 예쁜 가게들도 놓칠 수 없다. 무엇보다 가로수길이 내겐 너무도 서정적으로 다가왔다. 높은 담벼락 위 한옥으로 지어진 카페는 동서향이 조화된 듯 매혹 그 자체였으며 중심거리 양쪽으로 늘어선 색색의 쇼윈도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재기 발랄한 인테리어 숍이 눈길을 끄는가 하면 바로 옆 가게는 고풍스런 전통숍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알록달록한 카페 외벽은 모두가 다 포토존이다. 언니들은 그 앞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며 어떤 포즈도 척척 소화를 해낸다. 나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언니들의 멋진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숨도 쉬지 않았다.
거리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드문드문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이 눈에 띈다. 저 상점 하나 세내어 깃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상상도 해보며 제잘제잘 하하호호 조형물 앞에서 포즈도 한번 취해보고 하는 사이 슬슬 배가 고파지는 시간. 발길 닿는 곳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다 맛집인 듯 간판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그래도 그 유명하다는 삼청동 수제비집을 빼놓을 수 없다. 아주 오래전 이곳을 찾았을 때 건물 한 채만 식당이었는데 어느새 두 채가 다 수제비집이 되어 있었다. 이곳은 여느 수제비집과 다를 바 없지만 밀가루가 얇다는 것과 항아리에 담겨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 맛과 변하지 않는 음식 맛에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맛집 인정. 수제비만 먹기엔 왠지 서운하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감자 전분만으로 부쳐 내오는 감자전에 동동주도 빼놓을 수 없다. 삼청동엔 다양한 박물관이 있는데 이번에 다 둘러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움에 남습니다. 공예박물관, 장신구 박물관, 부엉이 박물관 등 일일이 찾아다니려면 하루 일정으로도 부족할 듯하니 박물관만 따로 계획을 짜서 다녀와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박물관 투어죠. 아, 골목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아직도 안 가본 곳도 많고 앞으로 가야 할 곳도 참 많은데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랜선으로 떠나는 골목 여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금천 허은숙의 골목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 삼청동 카페 거리에 함께 해주신 지아 언니, 담비 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허은숙의 골목 이야기 진행해 허은숙 기술의 김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